급한 데 가서 되게 춥네 이거. 식당으로 가세요. 찜질방으로 가시던지. 원비가 문 안 열어줄까? 응? 야, 어디 가? 수타 연습이나 더 할래요. 아, 자식 이거 고집이 이거 되게 세네 이거. 아, 막 그게 하루에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열렸다. 신발 자꾸 멀리 들어. 누가 그러지? 시엄마 잔다고? 안 잤어? 너 밀가루랑 계속 친하게 지낼 거야? 끊을 거야? 치사해요. 네가 나한테 치사했던 건 한두 개냐? 아 그럼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. 야 이마. 아이고 참 애한테 해도 너무하네. 쟤도 이제 애아버지야. 좀 적당히 좀 해요. 아이고. 맞아. 그리고 요리 배우는 게 왜 나빠? 니네 인생만 살지 말어. 내 인생도 있어. 야 문 잠궈라. 난 들어가야지. 난. 수타만 가르치지 말아요. 알았죠? 아유 그럼.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 나는. 들어가. 야 문 잠궈. 나도 나갈 거야. 아 그럼 나가든가. 에이구.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은 바람 나서 청춘 다 내고 아들 놈은 밀가루 치댄다고 다리 기운 쭉 빼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영순이 왜 산대 왜 살아 아이고 와 잘한다 이게 반죽해놓은 걸로 하면 좀 되는데 내가 반죽하면 꼬기른다니까 처음이라 그렇지 다시 잘해봐 옷 갈아입으러 들어왔어요. 옷을 뭘 갈아입어? 밀가루 치댈 놈이. 아 진짜. 아이. 지놈이 승질내면 뭐 누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. 좀 살살해 좀 살살. 아, 아빠는 어제 배신하고 집으로 가셨잖아요. 사람이 열심히 살려면은 간에 붙었다, 쓰기에 붙었다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너처럼 자식아 그냥 밀어서 받아버리면 너만 죽어. 이런. 아, 엄마 너무해요. 원래 속이 좁잖냐. 네가 이해. 아, 몰라요. 아이고 이 자식. 야, 너 좀 있다 말이야. 아버지하고 너 어디 좀 갔다 오자. 어? 어디요? 아니, 아침 먹을 땐 간에 붙고 먹고 난 다음에 쓰기에 붙으라고. 그렇게 일러줘도 모르냐 나는 아이고 이 자식이 아이고
너 그러고 나가려고? 응. 낮에 이불을 몰래 중국집에 갖다 놓을까? 밤에 너무 추웠어. 춥다는 여자가 그렇게 짧게 입고 다녀? 이게 짧아? 학원 갈 땐 다른 거 입어. 문혁 자꾸 실망이야. 너 그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. 못난 놈, 못난 소리만 하고 있네. 이쁘기만 하다, 야. 아, 엄마! 난 이제부터 네 야당이야. 밀가루 년을 끊든지 애미를 끊든지 선택해. 아니, 밀가루가 뭐 여자의 여권고 말고 하게? 나한테서 뺏어가는 거는 다 년들이야. 응? 아들까지 밀가루 년한테 줄 수 없어. 은비야, 나와서 상 좀 차려. 예. 아, 왜 저러셔 진짜. 이호, 빨리 커서 말도 하고 아빠 편도 좀 들어줘, 응? 호야.